수혈 중 요것만 보장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검사비부터 약값 이동비 식대까지 뭐라고 해야 했죠?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처치비 수술료 중.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25일날 오늘 메리츠화재에서 따끈따끈하게 미친 대박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웬일이야. 자, 메리츠화재는 타사보다 장점이 뭐죠? 순환계의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거. 그 전에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장점이 통합치료, 모든 통합치료에 대해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 코드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메르츠 그리고 KB손해보험 이 두 군데 회사는요, 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고 허혈성 심장 질환 뿐만 아니고 부정맥, 심마세도 및 조동, 심부전, 그거 외에도 특정 순환계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중환자실로 치료를 받으면 최대 9,000만 원, 연간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불타는 금요일날 나온 이 특정 순환계 질환 2대 주요 치료비 메르츠화재는 순환계 질환이기 때문에 질병코드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단점은 흥국화재는 모든 통합치료 시에 보장이 되지만 메르츠는 모든 통합치료가 아니고 수술, 혈정용해치료비 그리고 중환자실로 인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간편 3텐 5본과 그 다음에 병력사항이 없는 표준형, 기본형 보험만 가입이 되고요. 다음 달에 355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험왕 일단은 메르츠화재 저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과 낱낱이 한번 알아보아요. 원래는 2대 주요 치료비는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순환계 질환 치료비예요. 근데 요즘 보험사들이 하도 2대 치료비 하니까 2대 치료비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츠는 그전에 급여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25일날 전면 개편하면서 비급여까지 같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 밑에 요양병원, 국내 최초로 요양병원 혹은 재활병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 맨 마지막으로 2대 주요 치료비 그 전에 많아봤자 5억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5억이 아닌 9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5,000원. 하지만 요양병원도 되고 최대 9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25일날 더 강력해진 2대 주요 치료비가 그전에는 메르츠가 일단은 5년이었지만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원, 일단 그전에 한반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모든 병원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치료, 네, 5년에서 10년 모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입통원, 약값, 식대 이런 모든 것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장이 추가되었어요. 급여, 그 다음에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5일날 오늘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최대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급여, 비급여 싹 보장이 돼요. 싹. 그래서 2대 주요 치료비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만 보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메르츠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순환계 질환 그뿐만 아니죠.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다라는 거. 또한 병원 같은 경우도 모든 병원에서 보장이 돼요. 기존의 타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만 보장이 되었고 정액치료비는 모든 병원에서만 됐는데 비례형에서 국내 최초로 모든 병원에 대해서 비례형이, 그래서 기존의 흥국화재도 있었지만 일단 문은 닫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급 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동네의원, 보건소 포함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대 9억이에요. 하지만 타사들은 종합병원 이상급만 되고 최대 5억까지만 되다 보니까 메르츠보다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대 주요 출업이 일단 체크해 드릴게요. 요양병원, 이게 미친 대박이죠.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타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만 되지만 요양병원 보장이 되나요? 근데 요양병원은 안 됐어요. 종합병원 이상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됐지만 메리츠는 메리츠답게 요양병원 보장이 최대 1억까지 된다는 거. 타사는 5천만원, 그 요양병원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돼서 1억까지 돼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만 되고 요양병원이 안 되는 회사들도 매우 많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맘대로 맞춤 플랜이에요. 2대 주요 출업이 여기 보시면 가성비 플랜 4억, 하지만 최저 보험료가 15,000원이다 보니까 15,000원으로 가입하셔도 좋고요. 시속형 플랜도 있어요. 최대 1억, 그래서 16,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다음은 고급형이 있어요. 최대 9억까지 보험료 역시 38,000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자, 2대 주요 출업이 플랜 예시예요. 특정 순환계 요양병원 제외와 특정 순환계 질환 요양병원 포함 각각 100만원씩 넣어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종합병원 2대 주요 출업이 본인 부담금 1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2대 주요 출업이 지금 2천만원 이렇게 넣어서 최대 4억까지, 최대 1억 이렇게 합치면 최대 전부 다 넣으시면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츠 너로 정했다. 2대 주요 출업이 25일 10월 25일부터 드디어 그전에는 급여만 넣었다가 비급여, 메리츠는 원래 급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산정특례나 2대 주요 출업비는 거의 급여 부분이 95%예요. 95%. 그런데 중요한 건 비급여, 타사가 비급여 나와서 메리츠를 계속 깼어요. 그래서 메리츠도 그래 알았어, 비급여까지 이번에 단단히 헐띠 졸라매고 나왔어. 네, 나왔어. 욕 나오고 있어. 나왔어. 메리츠가 나왔어. 너네들 우리 메리츠가 급여만 되고 비급여가 안 되고 5년밖에 안 돼서 너네들 우리 깠지, 디스했지. 나 10월 25일날 나왔어. 급여도 되고 비급여도 되고 최대 9억까지 10년간. 그리고 급여 비급여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 너네들은 요양병원 안 되지 대봤자 5천이야. 우리는 1억이야. 거기다가 재활치료도 우리는 보장이 돼. 너네는 뇌혈관 허혈성밖에 안 되지 우리는 뇌혈관 허혈성 부정맥, 그 다음에 심바세도미 조노, 순환계 질환 모두가 되기 때문에 매치 이번에 깔 게 없습니다. 너로 정했어. 2대 주요 출업이 뇌혈관 허혈성 진단만 돼요. 뇌혈관 질병코드 10개, 허혈성 질병코드 6개, 16가지만 되지만 메리츠는 무려 2대 주요 출업이 부정맥 포함해서 거의 60가지가 보장이 된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질병코드 올려드릴 건데 부정맥, 특히 기타 부정맥, 그래서 메리츠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타사는 정말 죄송하지만 삑! 안 된다는 거. 자, 재활병원 역시 타사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뇌혈관 허혈성으로 산정특례 30일밖에 보장 못 받잖아요. 이 치료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료비 외에 일단은 안면마비 이런 어떤 마비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 가던가 아니면 대학병원 가서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재활치료. 재활치료할 때 병원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메리츠는 연간 돈을 모아서 10년간 최대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사는 보장이 안 되지만 메리츠는 메리츠답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요양병원도 1억까지 타사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역시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보호망 이렇게 메리츠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 보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미친 대박이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매치가 좋은 장점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역시 메르츠 기존에는 정말 많이 디스했지만 이번에는 디스할 게 없습니다. 디스할 게 없기 때문에 메르츠 저 보호망이 아주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메르츠의 그 모든 거 낱낱이 지금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보명 특정 순환기 질환 급여 치료비예요. 2대 주로 치료비의 모든 거 솔직하게 순환기 질환 치료비의 모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2대 주요 치료비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시다 보니까 2대 주요 치료비의 모든 거.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큰돈 드는 질병 암이 전부가 아니에요. 암보다 후유증이 많고 치료기간도 긴 혈관질환, 뇌랑 심장질환이죠. 필독. 그래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대 주요 치료비 꼭 필요한가? 암. 다음에 가장 사망 원인 2, 3위로 뽑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치료비가 무섭다는 거. 이 심혈관, 뇌혈관, 암 다음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2, 3위로 뽑고 있다. 네, 여기 보면 성인들이 잘 걸리는 3대 질병 치료비예요. 특히 간암, 폐암 정말 많이 걸리죠. 그 다음이 심장질환, 뇌질환이에요. 물론 위암도 많이 걸리긴 한데 이만큼 특히 병원비도 많이 든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망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가 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뇌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다수이고요. 특히 후유증 질환, 장기 재활 치료가 매우 필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진단 이후에 6개월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장 돈도 많이 들고 가장 치료가 집중이 될 때라는 거죠. 자, 미르구스님 고혈당 쇼크로 돌아가셨대요. 쇼크라도 어차피 심정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심장, 뇌혈관 쪽이 암 다음에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산정특례로 보장 안 되나요?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10%만, 그래서 5%에서 10%만 가장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혈관질환의 산정특례 대상이에요. 그래서 뇌수술 대상 V191 아니면 급성기 중증 뇌혈관 환자죠. V268 혹은 급성기 뇌경색 환자예요. 그래서 NIHH 점수 5등급 이상 이럴 때 일단은 혈관질환의 산정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자, 특례 기간은 암은 5년이지만 심장, 뇌질환은 정말 아쉽게도 30일밖에 안 돼요. 물론 본인 부담률은 5%이기 때문에 병원비 자체가 그리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 자, 특례기간은 30일? 그 재활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No.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관질환에 산정특례 대상이 안 되려면 어쩌죠? 그러니까 재활치료도 받아야 되고 혈관질환의 산정특례 제외가 되면 병원비가 무지막지하게 걱정 말아요. 메르츠가 메르츠답게 있잖아요. 2대 주요 치료비란 심, 뇌혈관 질환 관련으로 치료를 하면 특정 순환기 질환 급여 치료비가 한 담보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범위는 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10개 그리고 허혈성 6개, 16개만 보장돼요. 하지만 메르츠는 부정맥, 염증질환 무려 52개 코드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병원에서 보장이 돼요. 동네 의원서부터 요양, 재활까지 정말 끝판왕 보험이다. 그래서 보건소, 동네 의원, 일반 병원, 그리고 한반 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요양원, 재활병원까지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모든 치료, 검사비부터 약값, 이송비, 식대까지 아 모든 치료가 좋네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치료비, 수술비, 식대비, 시술비, 재활비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매우 좋습니다. 모든 치료,
모든 치료. 네, 저 보호망을 일단은 약관을 아직 안 봤지만 약관이 오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약관에 보면 일단 아까 메리치 점장은 수술, 그 다음에 저 혈정종의 치료비, 수혈, 중 요것만 보장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검사비부터 약값, 이동비, 식대까지? 그러면은 일단은 흥국화재처럼 모든 치료가 보장이 된다는 건데 맞잖아요. 최저보험료가 15,000원, 최대 4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4억. 그 정액치료비까지 합산해서 9억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9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자, 메리츠 다양한 2대 주요 치료비. 자, 메리츠의 2대 주요 치료비예요. 내용을 보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일단은 비령은 특정 순환계, 그리고 급여 치료비. 네, 급여 치료비.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은 정액형 같은 경우도 2대 질환과 주요 치료비만 돼요. 보장 금액은 비례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억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액형, 그래서 모든 그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 종합병원, 모든 치료에 인해서는 2억까지 보장이 되고, 모든 병원, 그래서 비례형은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병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장 범위는 순환계는 52개, 그 다음 정액형은 뇌혈과 허혈성 16개만 보장이 돼요. 인정치료는 일단은 정액형 같은 경우는, 메르츠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 2대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아요. 수술, 혈정용해, 종합병원, 중환자.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수혈중만 돼요. 와, 근데 메르츠가 메르츠 낫습니다. 왜? 모든 급여치료. 아, 이게 좀 단점이네요. 그죠? 모든 급여치료. 비급여가 안 돼요. 보장기간은 5년 플러스 5년 혹은 10년. 그 정액치료는 10년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례형이 담보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종합병원 2대 주요 치료비, 그래서 2대 질환 주요 치료비에서 보장금액은 그전에 4억 2억만 됐지만 지금은 3억 추가로 해서 일단 가입이 되고, 종합병원 이상만 보장이 된다는 거. 보장 범위도 뇌혈과 허혈성만 됐지만 순환계 질환 16개만 됐지만 52개 되는 거. 급여, 비급여 다 되고, 2대 질병,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종합병원만 10년간 보장이 된다는 거. 하지만 모든 급여 치료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자, 다양한 보장 범위 원하는 담보로 가입하세요. 일단은 2대 주요 치료비 타사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병원은 모든 병원 치료가 메리츠가 돼요. 하지만 타사는 병의원이 되는 데도 있고, B, C, D, 어디죠? 삼성화재, DB손해보, 현대해상은 종합병원 이상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 범위는 모든 치료가 돼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여치료시, 급여치료시, 비급여는 네, 안 되네요. 모든 치료시에, 여기 보면 급여치료시에 나왔잖아요. 급여치료시에만 보장이 된다.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모든 치료, 그래서 약제비만 제외돼서 모든 치료가 된다. 자, 메르츠는 이제 그거네요. 흥국화재 그전에 같은 경우는 모든 치료가 됐지만 비급여도 됐어요. 하지만 메르츠는 모든 치료가 되지만 급여 치료만 되고 비급여 치료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치료가 되면 지금 흥국화재, 동양, 그 금융감독원이 가만 안 놔둘 텐데, 근데 왜 새로 출시가 됐지?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모든 치료가 되지만 급여 치료 시에만 보장이 된다. 밑에 약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수혈 중만 돼요. 뇌혈과 허혈성으로 인해서 수술비와 혈중 용해 치료비와 중환자실만 된다. 하지만 모든 치료가 메리츠가 되지만 밑에 흐린 글씨로 급여 치료 시에만 된다는 거. 비급여가 비싸서 비급여를 해주지는 않겠죠? 자, 2대 범위.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16개만, 흥국화재도 16개만 돼요. 뇌혈관 10개, 허혈성 6개. 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이게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도 여기 보시면 메르츠처럼 혈관질환 52개만 돼요. 메르츠도 52개. 메르츠랑 KB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최저보험료 메르츠가 15,000원, KB가 10,000원. 보장 범위는 급여치료, 급여치료가 돼요. 하지만 타사는 급여와 비급여치료가 된다. 흥국화재처럼 보장기간은 10년, 10년, 10년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 필수, 보장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급여 치료는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메르츠가 타사처럼 비급여가 된다고 했는데 또 비급여가 안 되고 급여만 돼요. 그러면 과연 비급여 치료는 어떤 항목인지 타사 약간 정확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